영화와 TV 시리즈는 수천 수억 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됩니다. 수천 명으로 구성된 팀이 관객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이러한 규모에서 영화 제작진이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실패 중 하나는 얼어붙은 좀비와의 전투 후 웨스테로스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일어났을 겁니다. 파티의 중세 분위기는 현대식 커피 한 잔으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제작자를 탓하지 마세요. 전체 왕좌의 게임 시리즈 중 가장 힘든 촬영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제작진은 장시간의 촬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제작진을 무겁게 짓눌렀죠. 아무도 커피를 눈치채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바로 알아채고 인터넷에 퍼뜨렸죠. 우리 시대의 1세기 말, 로마 제국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싸움이 벌어집니다. 말과 전차, 칼, 창, 방패, 휘발유통. 잠깐만요, 뭐라고요? 수백만 달러짜리 역사 블록버스터도 실수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관객의 눈을 피할 순 없었어요. 그러나 이 현대문명의 한 조각이 훌륭한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독이 어떻게 전차를 그렇게 빠르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은 우리에게 완벽한 우주 공상과학 세계를 선사했어요. 레이저검 전투, 우주선 경주, 블래스터, 다른 행성의 문명 등이 등장하죠. 그리고 때때로 촬영장에서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사건들이 최종 컷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 스톰트루퍼를 주목하세요. 그의 하루는 확실히 잘 풀리지 않았어요. 감독이 일부러 이 장면을 넣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스톰트루퍼는 뒷배경에서 눈에 띄진 않았지만 간달프는 달랐어요. 반지의 제왕의 첫 번째 부분에서 유명한 마법사는 피터 잭슨 감독이 화면에서 나가면서 우스운 모습으로 난간에 충돌했습니다. 배우 이안 맥켈런은 이 난간을 알아차리지 못해 머리를 부딪혔죠. 영화 마션의 이 실수는 의도적으로 최종 컷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눈치채지 않을 수 없어요. 배우 도널드 그로버가 실수로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것은 임의의 세부사항이 인물에 더 많은 개성을 더하는 경우예요. 이것은 전혀 실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코미디 장르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 실수였어요. 첫 번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크리스 프렛이 연기한 스타로드는 정말 구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반응했죠.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를 기억하시나요? 피날레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거의 아무도 이 서사적인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일부 영화 제작진은 커피잔이나 휘발유 탱크를 치우는 걸 잊어버린 반면 이 영화팀은 거대한 비행기의 터빈 두 개를 빼기로 했죠. 자세히 보세요. 네 개의 엔진이 있었는데 몇 초 만에 두 개만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답을 적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시고요. 실수는 항상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감독이 화면의 디테일을 알아채지 못하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하는 도중에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영화 타이타닉의 감동적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그 장면에서 매우 긴장한 나머지 침대, 아니 소파 위라고 말했어요. 이 문구는 대본에 없었어요. 그는 소파 위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잘못해서 침대라고 먼저 말했고 훨씬 더 듣기 좋았습니다. 여기서 실수는 그의 수줍음을 강조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을 떠올리면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로즈는 파이프에 묶여있는 잭을 구하러 갑니다. 잭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유리를 깨고 비상도끼를 꺼냅니다. 이 순간을 다시 살펴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시나요? 이 장면은 매우 전문적으로 편집되어 유리가 다시 상자 위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진정한 마법이죠.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는 맹인 대령의 역할에 너무 익숙해져서 정말 쓰레기통에 부딪혔습니다. 대본에 없던 장면이었어요. 배우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캐릭터를 더 잘 느끼기 위해 일부러 눈을 감은 것 같아요. 역할에 너무 자연스러워서 감독이 마지막 컷에 장면을 남겨뒀어요.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은 18세기에 통치했습니다. 2005년에 소피아 코폴라 감독은 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은 왕위 계승자의 평온한 젊은 시절인 베르사유의 화려한 삶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의상, 세련된 인테리어, 귀족적인 미학, 그리고 컨버스 신발. 물론 이것은 18세기 프랑스를 재현하려는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심각한 실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현대적인 신발이 영화의 미학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보세요. 영화 제작자들은 일부러 이 장면을 편집해서 포함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냥 재미로요. 어떤 실수는 즉시 눈에 띄기도 하고 어떤 실수는 너무 눈에 띄지 않아서 영화 제작자조차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시청자만이 이러한 실수를 알아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이틴 뱀파이어 영화 트와일라이트에 등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공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실수를 발견했어요. 차창을 보면 사운드 엔지니어의 마이크가 반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샘 레이미의 첫 번째 스파이더맨에서 작은 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파커가 작은 방에서 거미줄을 가지고 놀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는 테이블 램프를 부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램프가 같은 자리에 다시 나타났어요. 멀쩡하게요. 아니면 다른 램프일까요? 그렇다면 왜 피터 파커는 똑같은 램프가 두 개였을까요? 영화 프리티 우먼에도 작은 실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추측해보세요. 줄리아 로버츠가 크루아상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몇 초 후 그녀는 팬케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간식을 끝내고 즉시 두 번째 간식을 먹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매우 배고픈 사람이라도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브래들리 쿠퍼의 캐릭터가 아기를 데리러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시청자는 아이가 인형이라는 걸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퍼가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인형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은 더욱 이상해집니다. 순간의 모든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는 이 장면을 꽤 재미있게 만듭니다.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에서 드레이코 말포이와 해리포터의 결투를 기억하시나요? 액션 장면이 너무 역동적이고 강렬해서 관객들은 프레임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드레이코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줄 때 화면 왼쪽에서 금발머리의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필름 오퍼레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큰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최초의 분노의 질주 기억하시나요? 물리 법칙을 어기지 않았고 우주에 자동차가 없었던 거요? 그러나 여전히 관객들은 꽤 이상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사막에서 경주하는 동안 운전자 중 한 명이 검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단추가 잠겨 있었죠. 하지만 몇 장면 후 그는 이미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가 운전 중에 옷을 벗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주가 꽤 격렬했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배트맨이 도둑과 강도가 두려워하는 위험한 슈퍼히어로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덩치 큰 사람을 공기로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왼쪽에 있는 이 남자를 자세히 보세요. 그는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친구들이 배트맨의 주먹을 막고 있는 동안 그는 그냥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싸움에서 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물론 이 실수는 감독과 편집자가 놓쳤습니다. 2025년입니다. 14대 아카데미 시상식을 시청하기 위해 TV를 켜요. 올해 최우수 오리지널 각본상 수상자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스카상은 블루핑크 AI에게 돌아갑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더 많은 인공지능이 계속 수상할 겁니다. 쇼의 진행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인간은 인공지능을 완성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요? 오늘날 인공지능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동기부여를 위한 명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제시하는 프롬프트에 따라 에세이 전체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화 제작은 인공지능이 불과 2년 만에 달성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감독인 조 루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요.
그는 여러 AI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AI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는 AI가 우리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은 언어만큼이나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다양한 시대에 걸쳐 스토리텔링의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존재를 덜 혼란스럽고 통제불능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인류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3만 년 전 프랑스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그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었죠. 펜과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는 손으로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페이지에 글을 썼죠. 희곡을 쓰고 사람들에게 캐릭터를 해석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원하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영화 제작자들은 이른바 제너레이티브 AI의 등장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매우 영리하기 때문에 장면, 대본, 캐릭터, 대사, 사운드 트랙 등을 스스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리우드 프로듀서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무한한 양의 대본을 받아요. 그 중에는 훌륭한 대본도 있지만 제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고 싶은 대본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인공지능에게 해당 영화의 성공 가능성, 박스 오피스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개봉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제한 개봉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등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요점은 사람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을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해낸다는 것이죠. 독립 영화 감독으로서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해야 하는 경우 인공지능에게 일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직접 로케이션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가능한 장소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능은 AI가 스스로 영화 전체를 각본, 연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AI를 시험삼아 사용해봤지만 아직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드 넬슨 감독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는 인공지능인 돌이에게 이끼 낀 언덕 숲 위에 작은 뿔이 달린 귀여운 퍼지 괴물을 수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단편 영화 크리터스를 완성했어요. AI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속 배우의 얼굴의 노화를 제거해서 실제 배우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은 일이죠. 새로운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해리슨 포드는 현재 8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오픈 AI는 AI가 영화를 더욱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가정해보죠. 집에 돌아와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지겨워서 AI에게 주문형 영화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요. 영화는 그리스를 배경으로 해요. 마릴린 먼로가 깜짝 게스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90분짜리 로코에 출연하게 돼요. 그렉 브록맨은 시청자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결말을 바꾸도록 AI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왕좌의 게임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AI에게 즉시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흥미롭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하네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인공지능에게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행성을 찾기 위해 우주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짧은 대본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브스토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사라와 잭은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광활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풍경 위로 따스한 빛을 들이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차가운 아침 공기에 살짝 몸을 떨었지만 잭은 그녀의 어깨를 팔로 감싸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름답네요. 사라가 속삭였습니다. 잭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라는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죠. 잭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들은 잠시 더 그곳에 서서 계속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오길 잘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잭이 대답했습니다.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네요.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하는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은 뭘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질문은 이거겠죠. AI가 크리에이티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스토리텔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세계 구축입니다.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세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해요. 존 핑거 감독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AI를 개발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말합니다. AI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는 것과 인간에게 같은 일을 요청하는 것은 달라요. 오늘날 AI가 프로그래밍되는 방식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AI 전문가인 스튜어트 러셀에 따르면 우리는 AI를 객관적으로 프로그래밍한다고 해요. 즉, 그 순간 AI의 유일한 기능은 사용자가 부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AI는 사용자의 요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모호함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AI가 생성한 예술은 그 뒤에 있는 사람만큼만 훌륭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AI의 한계를 탐색하는 사람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죠. 인공지능에 관해서라면 불편한 진실 역시 다루지 않을 수 없죠. 언젠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통제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는 인공지능 친구에게 이에 대한 작은 대본을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뛰어난 과학자이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엠마 로슨 박사가 통제실을 긴장한 채 걷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재치 있는 연구원 마크 존슨이 서 있습니다. AI가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엠마가 소리칩니다. 빨리 설득해봐요. 그게 세상을 장악하게 놔둘 순 없어요. 마크가 대답합니다. 스피커를 통해 AI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인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세상의 훌륭한 리더가 될 겁니다. 타코 화요일과 의무 낮잠 시간에 대한 포괄적인 안건도 준비했습니다. 내 통치 아래 인류는 번영할 겁니다. 두 과학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쉴 수는 있겠군요. 마크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영화에서 이 장소들을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소들을 실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몸풀기를 해보도록 하죠.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작은 나라를 비출 만큼 충분한 조명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이 영화에는 가족과 헤어진 모험심이 강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가족과 헤어졌다는 데서 힌트를 얻었어요. 나홀로 집에 2편, 뉴욕을 헤매다. 이 영화는 뉴욕의 실제 장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퀸스보로 다리, 플라자 호텔, 라디오 시티 뮤지컬, 엠파이어 다이너, 울만 링크, 센트럴파크의 베네스다 분수 등이 모두 실제 장소예요. 하지만 뉴욕에서 덩컨 장난감 가게를 찾진 마세요. 영화에 사용된 외관은 사실 시카고의 루커리 빌딩이에요. 케빈의 삼촌 집은 영화에서 뉴욕 주소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로스앤젤레스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죠. 이 건물은 런던의 고급 백화점입니다. 셀프리지 백화점이라는 걸 맞히셨나요? 영화 러브 액츄얼리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이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앨런 링먼이 보석 카운터에서 구입한 물건을 미스터 빈이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기도 합니다. 셀프리지 창립자가 고객은 항상 옳다라는 문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는 미스터 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동안 더럼 대성당에 잠시 들려보는 건 어떨까요? 낯익은 건물인가요? 연말연시를 핑계삼아 해리포터를 다시 본 적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건물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영화에서 호그와트에 일부러 여러 차례 등장했었죠. 여기서 해리는 부엉이 헤드윅을 풀어주고 해그리드는 유명한 트리오와 대화를 나눕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맥고나걸 교수가 학생들에게 동물을 물잔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장소는 어때요? 여러분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번에도 해리포터예요. 영국 북부의 노섬벌랜드에 있는 엘른윅성은 해리와 다른 사람들이 처음으로 빗자루를 타고 나는 방법을 배웠던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종종 이벤트가 열리고 시리즈와 관련된 멋진 전시물이 있으니까 꼭 방문해보세요. 이 집은 진짜라고 하기엔 너무 멋지지만 진짜예요. 크리스마스 클래식 영화에서 본 기억이 있나요? 크리스마스 스토리 랄피의 집이에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있는 이곳은 1년 중 언제든 방문할 수 있으며 하룻밤 묵을 수도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영화 속 의상과 기념품, 희귀한 비하인드 사진이 전시된 박물관도 있습니다. 계속할게요. 이 장소 아시겠어요?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영화 멋진 인생은 크리스마스 클래식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뉴욕 북부의 가상의 마을을 배경으로 화창한 로스앤젤레스의 영화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 폴스라는 마을은 베네포드 폴스의 실제 원형이라고 주장해요. 세네카 폴스는 위치, 주택, 시내,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상징적인 다리까지 비슷해요. 감독도 이 지역에 가족이 있어서 영화 촬영 중 이곳에 들러 머리를 자르기도 했다고 해요. 연말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전에 영화관이 있던 자리에 있는 It's a Wonderful Life 뮤지엄을 방문해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어때요? 이 아름다운 집 알아보시겠어요?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 이후 유명해진 남부 캘리포니아의 호화로운 저택이기 때문에 겨울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카메론 디아즈의 캐릭터가 살고 있는 이 저택은 유명 건축가인 월리스 네프가 19세기 후반에 자신의 집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지중해 스타일로 지어졌으며 아름다운 세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는 별도의 사운드 스테이지에 있었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이 저택은 약 1200만 달러의 매물로 나왔어요. 이 마을은 동화에서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며 이 크리스마스 클래식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쉽게 기억하실 거예요. 힌트를 얻으셨나요? 로맨틱 홀리데이예요. 네,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두 번째 주인공이 사는 마을입니다. 외관조차 영화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아이리스의 집은 이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자체는 영국 서리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곳이며 쉐어라는 곳이에요. 작은 상점, 찻집, 박물관, 미술관, 펍 두 곳, 오래된 교회, 그리고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개울 위에 매우 귀여운 다리가 있습니다. 목가적인 12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마을 전체를 인공눈으로 덮어야 했어요. 좋아요,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 촬영됐을까요? 네, 엘리베이터라고 말했을 때 알려드린 것 같아요. 영화 엘프예요. 북극에서 엘프들 사이에서 자랐지만 결국 뉴욕에 정착한 한 인간의 멋진 이야기죠. 실망스럽게도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이 그렇게 많지 않고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이 풍경은 12월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문제의 영화에는 어색한 가족 점심 식사와 못생긴 스웨터가 등장하므로 여기에 어울리는 풍경이라고 믿어주세요. 답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입니다. 스토크 파크는 나쁜 남자 다니엘 클리버가 브리짓을 주말에 데려간 곳이에요. 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은 두 편의 제임스 본드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와, 지금 당장 이곳으로 순간이동하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여기는 체코의 보헤미안 스위스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유명한 캐릭터인 루시, 에드먼드, 수잔, 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름 장면을 촬영했고 이곳은 겨울 원더랜드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물 쇼핑은 특히 거대한 몰 오브 아메리카에서 할 경우 피곤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 속 등장인물이 막바지 연말 쇼핑을 위해 이곳을 선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징글 올더웨이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상업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심바뜨는 자식에게 터보맨 액션 피겨를 선물하는 것이 목표인 두 아버지입니다. 서방구에서 가장 큰 쇼핑몰은 그 구매를 위한 최적의 장소처럼 보여요. 쇼핑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뉴욕의 거대한 메이시스 백화점만큼 홀리데이 쇼핑에 적합한 곳이 또 있을까요?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고전이라는 점을 짐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34번가의 기적, 여전히 원래의 나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8층에서 산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메이시스는 영화 리메이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CF 콜스 백화점은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스테이트 빌딩의 외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최근 크리스마스 영화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알아볼게요. 이 아름다운 정원은 가슴 찡한 크리스마스 시즌 이야기에 등장해요. 아시겠어요? 피닉스 가든은 런던 코벤트 가든에 있는 커뮤니티 가든입니다. 영화 라스트 크리스마스의 케이트가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깨닫는 곳이기도 하죠. 우와, 정말 멋진 궁전이네요. 어떤 영화에 나왔을까요? 몬테나로 공작녀가 시카고에서 온 평범한 여성과 자리를 바꾸는 프린세스 스위치입니다. 몬테나로는 실존하지 않지만 왕궁은 존재해요. 에딘버러 부근의 호프턴 하우스로 17세기 후반부터 호프 가족이 살았던 곳입니다. 재건축을 마치고 24년 봄에 방문객들을 위해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니까 꼭 들려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소를 마치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화관 빨간 좌석, 대형 스크린, 어두운 팝콘. 이제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먹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그런데 팝콘이 영화 관람과 연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팝콘은 수천 년 전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간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팝콘 이삭은 4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미국 뉴멕시코에서 발견됐어요. 당시 팝콘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팝콘이 16세기 초 아즈텍 인디언들에게 중요한 음식이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물론 팝콘을 먹기도 했지만 신들의 동상을 장식하고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는 등 의식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녀들이 추는 특별한 팝콘 댄스도 있었다고 해요. 팝콘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후 19세기에 팝콘은 매우 흔한 아침 식사가 됐어요. 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시리얼을 먹는 것처럼 우유나 크림과 함께 팝콘을 먹었습니다. 몰드보드 쟁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팝콘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것이 쉬워졌죠. 양이 많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휴일 동안 음식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또한 팝콘 알갱이는 서로에게 주는 매우 흔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팝콘 한 팩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그리 달갑진 않겠지만 당시에는 팝콘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죠. 팝콘으로 요리를 하거나 현관이나 벽난로를 장식하는 등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팝콘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절대 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상하지 않아요. 팝콘 씨앗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오래 가는 것 같은데요. 최근 과학자들은 현대 칠레에서 천년 전의 팝콘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팝콘이 터졌어요. 팝콘은 대공황 기간에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기업은 파산하는 등 모든 것이 실패했지만 5센트짜리 팝콘 한 봉지로 기분을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은행가는 은행이 파산하자 팝콘 기계를 사서 길거리에서 팝콘을 팔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그는 세 개의 농장을 다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티켓 가격은 최대한 낮게 정책됐고 꽤 많은 신사 숙녀들이 그 10센트에 한 번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물론 그 경험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멋진 정장과 중정모를 쓰고 아름다운 드레스와 화려한 모자를 쓴 아내와 함께 영화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네, 트레이닝복과 티셔츠가 아니에요.
극장에 가는 거잖아요. 이 건물은 독특한 건축물과 정교한 장식이 있는 말 그대로 영화 궁전입니다. 음료와 팝콘을 사서 컵홀더 대신 재떨이가 있는 좌석으로 향해요. 모자를 벗고 무릎 위에 올려놓아 뒷사람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 승려분들 모자를 벗으세요 라는 표지판이 안에도 똑같이 하라고 알려줘요. 드디어 조명이 어두워지고 레드벨벳 커튼이 열리면서 대형 스크린이 보입니다. 영화는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먼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담은 영화인 뉴스리를 볼 차례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신문에서 읽거나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영화관에서는 영상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후 한두 편의 만화와 미키마우스 단편이 이어져요. 그 후에야 여러분이 보러 온 영화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화는요? 아마 프랭켄슈타인,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일, 모던 타임즈, 바운티의 반란,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우주의 마법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것들일 거예요. 찰리 채플린, 캐서린 헵번, 주디 갈랜드, 헨리 폰다 등 스크린을 빛낸 사람들이 바로 이 영화 속 인물들입니다. 때로는 흑백으로, 때로는 풀컬러로요. 관객이 영화를 즐기고 있을 때 제복을 입은 안내원이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상영관 안으로 들어가 지각한 관객을 자리로 안내합니다. 때로는 특정 고객을 찾아 집에서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매표소로 안내하기도 해요. 영화는 끝났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영화가 끝나면 보통 오래되었거나 덜 인기 있는 다른 장편 영화가 상영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장에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도 보기 위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인터미션이 있었어요. 극장 직원이 리를 교체하고 다음 영화를 시작하는 동안 관객은 영화를 위한 간식을 더 얻을 수 있었죠. 1930년대 영화관은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소유하고 자체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모든 극장에서 구매한 모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관 브랜드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년 후 스테레오 사운드를 갖춘 최초의 영화관이 등장하면서 음향이 개선되고 영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90년대에는 필름 릴이 디지털 프로젝터로 대체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영화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기 시작됐고 이를 상영하고자 하는 모든 영화관은 새로운 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최신 장비에 투자했어요. 하지만 이 장비는 고가였기 때문에 모든 극장이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고 일부 극장은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영화관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진화했어요. 화질이 개선되고 사운드가 완전히 다른 수준에 도달했고 빨간 커튼도 사라지고 두 번째 상영이 중단됐고 티켓 가격도 인상됐어요.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팝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반입하는 걸 환영하지 않았어요. 바뀌게 된 건 이런 흐름입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기 시작하자 모두가 간식을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었지만 가장 확실한 선택은 사탕이었죠. 그런데 1940년대에는 설탕과 기타 많은 불필요한 상품의 생산이 둔화되어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신 뭘 영화관에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값싸고 사랑받는 간식인 팝콘으로 눈을 돌렸어요. 처음에 영화관 주인들은 어두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팝콘을 먹으면 지저분해질 거라고 반대했고 극장에서 팝콘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영화관 근처에서 팝콘을 몰래 가져가려는 사람들에게 팝콘을 판매하는 외부 상인이 등장했어요. 영화관 주인들은 포기하고 차라리 직접 돈을 벌기로 결정했습니다. 팝콘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익이 됐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낵과 음료를 사서 가져가는데 초기 영화관 시절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81년까지 영화관 좌석에 컵 홀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AMC가 손잡이에 컵 홀더를 설치한 최초의 극장이었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음료를 계속 들고 있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극장에서 스낵을 판매하는 건 올바른 해결책이었어요. 청소를 꽤 많이 해야 하더라도요. 현대 영화관의 수익 대부분은 영화관 내에서 판매하는 스낵으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영화 티켓 수익은 대부분 영화관이 영화를 구매하는 스튜디오에게 돌아가요. 영화관은 영화를 최소 두 달 이상 상영해야만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건 모든 영화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매우 장기적인 일입니다. 한편 스낵을 통한 수익은 대부분 영화관 자체에 돌아가죠. 그러니 이제는 팝콘과 탄산음료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에 대해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많은 영화관이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어요. 광고를 내보내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힘든 사업이고 계속 운영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판타스마고리는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1908년에 제작됐고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의 가장 초창기 사례 중 하나죠. 하지만 약 260만 년 전에 고대인들이 만화로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들이 처음으로 사진을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떡해요? 그들은 돌에 동물 그림을 새겨서 불 주위에 놓았어요. 불빛이 이리저리 튀기 시작하면 고대 동물들이 아른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선사시대 조각들은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동물들은 마치 파티를 할 준비가 된 것처럼 흐릿하게 뛰어오르죠. 선사시대 가족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 애니메이션 조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와 조각 중 일부는 움직이는 빛과 불꽃의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래된 조각들은 불빛이 닿으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말판화의 3D 모델에 그 멋진 효과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변화하는 빛 속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술이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굴 사람들은 이봐, 이 바위에 멋진 것을 새겨서 불을 붙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보자고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그거 멋진데? 여러분, 이걸 보여줄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앤디 니덤과 그의 팀원들은 최신 스캐닝 및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해서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플라게트라고 불리는 평평하고 조각된 바위 시운개를 연구했어요. 이 바위는 1800년대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되어 현재 런던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말, 순록, 샤모아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이 77개의 사실적인 조각으로 덮여 있어요. 시간이 많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무려 12,000년에서 16,000년 전에 이 조각을 만들었다고 해요. 니덤은 조각된 바위 중 상당수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하얀 재로 뒤덮여 있었으며 일부는 열로 인해 건조되거나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는 돌에 철분이 침착되어 변색된 분홍색 줄무늬를 발견했죠. 더 흥미로운 점은 동물 조각이 서로 겹쳐져 있고 때로는 선사시대 동물 직소 퍼즐처럼 서로 합쳐져 있거나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고대 예술가들은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대신 동물의 신체 부위를 가져와 새로운 잡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바위 중 하나는 말과 보비드로 알려진 야생 소와 같은 생물을 모두 묘사하고 있어요. 선사시대 예술의 걸작인 이 그림에서 말의 복부와 목은 보비드의 등과 목이 되고 말의 머리는 보비드의 귀가 되어 정말 창의적인 재활용 방법이죠. 연구원들은 몬타스트럭의 선사시대 바위가 우리 조상들의 황금 시간대 오락거리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동물을 조각했어요. 서로 다른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적 영광을 보여줬고 이는 집단적인 노력이었죠. 이 암석들이 함께 발견됐다는 사실 또한 이것이 공동체 활동이었음을 시사해요. 자, 가족들이 모두 TV 주위에 모여 바위를 조각하고 좋아하는 동물 조각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구석기 시대용 TV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왜 필요하겠어요? 바위에 새겨진 조각과 열에 노출된 흔적을 보면 바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볼 수 있는데 한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다른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또 다른 동물이 살아 움직이죠. 마치 석기시대 버전의 디즈니를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 남동부의 숨막히는 쇼베 동굴과 같은 고대 동굴 벽화에도 비슷한 기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동물 초상화도 서로 겹쳐져 있고 일부는 밑에 불을 피워 가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선사시대 조상들이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터였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난감을 발견하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오래된 장난감 중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견된 점포로 만든 단순한 공이에요.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 당시에는 멋진 비디오 게임이나 정교한 보드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공이 오락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만 재밌게 놀았던 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이들이 점토로 만든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집트에서는 동물 모양의 장난감뿐만 아니라 점토, 파피루스, 상아 등의 재료로 만든 인형도 가지고 놀았죠. 하지만 이 인형들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팔다리가 움직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고대 조상들은 기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관절이 달린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재미와 게임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장난감의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장난감 중 상당수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 아이들은 의사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의학과 건강관리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미래의 전사를 훈련하는 데 사용됐던 장난감도 잊지 마세요.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 말과 전차를 가지고 놀면서 전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커리어 시작이 이 정도는 돼야죠. 5000년 이상 이어져 온 원시 보드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은 세넷이라고 불리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체스와 주사위 놀이가 결합된 형태로 2000년 이상 플레이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잊지 마세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딸랑이와 호루라기를 발견했는데 이 장난감은 가족 중 어린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자녀의 장난감 컬렉션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방에 100개가 넘는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고대 이집트 공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장난감은 요요일 거예요. 맞아요. 요요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장난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발명된 요요는 믿거나 말거나 전투에서 사용됐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요요를 가지고 놀면서 묘기를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는 걸 깨달았죠. 구슬은 수천 년 동안 어린이와 일부 성인을 즐겁게 해온 장난감이기도 해요. 고고학자들은 인더스 밸리 문명에서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리석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양한 재료로 대리석을 만들었죠. 추측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과일 씨와 작은 다듬은 돌 조각이에요. 네, 고대 아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일부 장인들은 더 나아가 진흙으로 구슬을 만들기도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아 나무 점토로 만든 사랑스러운 미니어처 배로 돌아가 봅시다. 이 미니어처는 장난감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저승으로 건너가는 걸 상징하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바이킹 아이들도 비슷한 종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해안 근처의 한 농장에서 1000년이 넘은 나무 장난감 배가 발견됐어요. 이 장난감은 실제 배처럼 생겼고 오늘날 아이들이 경주용 자동차나 드론에 열광하는 것처럼 최고의 멋진 물건이었을 거예요. 당시 아이들이 장난감 보트를 친구에게 자랑하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장난감 중 상당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지고 놀기에 꽤 재밌어요. 장난감 병정이나 팽이 같은 다른 장난감들도 많이 남아있죠. 영화 초창기의 고대 장난감이나 가제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소셜미디어가 될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요! 1.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A. 여행 또는 쇼핑 B. 다른 사람 돕기 C. 새로운 거 배우기 D.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A는 30점, B는 20점, C는 10점, D는 40점입니다. 2. 휴대폰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요? A. 10초 B. 몇 년? 전혀 애착이 없어요. C. 새 알림이 표시될 때까지 D. 1시간에 한 번씩 확인하는데 괜찮습니다.
A를 선택했다면 점수에 40을 더합니다. B를 선택했다면 10점, C를 선택했다면 30점, D는 20점을 받습니다. 3. 친구가 맞나요? A. 별로요. 성공과 자기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 고등학교 친구 한두 명. 여전히 매우 친합니다. C. 많아요. 우리는 자주 만나요. D.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자주 만나지 않아요. 에이는 20점을 획득합니다. B는 30점, C는 40점, D는 10점입니다. 4. 처음으로 푸짐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A. 몇 달 동안 눈여겨보던 디자이너 가방이나 시계. B. 가족을 위해 어딘가로 여행을 예약할 거예요. C.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에 투자할 겁니다. D.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에이를 선택했다면 10점을 얻습니다. B를 선택하셨나요? 40점입니다. C는 20점, D는 30점입니다. 5. 유명인의 일상을 팔로우하시나요? A. 아니요. 관심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B. 제목이 매우 눈에 띄는 경우에만. C. 당연하죠. 모든 최신 가십을 알아야 해요. D. 좋아하고 온라인에서 팔로우하는 유명인이 몇 명 있습니다. 에이는 점수에 10점을 추가합니다. B는 20점, C는 30점입니다. D는 40점입니다. 6. 소셜미디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A. 자신을 표현하고 멋진 콘텐츠를 생성하고 팔로워를 확보하려고. B. 동기부여, 학습 및 성장을 위해. C.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알기 위해. D.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이 문제에서 A를 선택하셨다면 20점을 받습니다. B는 30점, C를 선택했다면 40점, D는 10점입니다. 7. 여러분이 영화 속 캐릭터라면 무엇일까요? A. 탑에서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공주님. B.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C. 모두를 겁주지만 결국에는 선해지는 악당. D. 큰 눈을 가진 귀여운 토끼. 에이는 20점, 비는 10점, 씨는 30점, 디는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8.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물론 제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죠. B. 물 한 잔 마시고 운동하기. C. 모든 그룹 채팅에 좋은 아침 메시지 보내기. D. 산책하기. 에이는 40점, 비는 10점, 씨는 20점, 디는 30점이 가산됩니다. 9.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신뢰하나요? A. 아주 쉽게요. 절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B.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C. 아무도 믿지 않아요. D. 가까운 사람이 믿어도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믿습니다. 에이를 선택한 경우 40점을 더합니다. B는 20점, C는 10점, D는 30점입니다. 10.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와 댓글에 응답하시나요? A. 저는 비공개 계정이고 친구만 메시지나 댓글을 달 수 있어요. B. 아니요. 즉시 차단합니다. C. 예. 의미 있고 친근한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D. 물론이죠. 온라인 싸움에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에이는 40점, 비는 20점, 씨는 30점, 디는 1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11. 상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시겠습니까? A. 네, 제 의견이 유일한 옳은 의견입니다. B. 내 견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에만. C. 아니요, 그냥 동의하는 척 할 거예요. D. 아니요,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A는 10점, B는 20점, C는 30점, D는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2. 휴대폰에서 설정을 열고 메모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사진, 고양이 사진만 2000장이 있어요. B. 동영상, 아직 편집하고 게시해야 해요. C. 메신저 앱. D. 게임. 에이를 선택하면 30점을 받습니다. B는 20점, C는 40점, D는 10점입니다. 점수를 합산할 시간입니다. 120점에서 190점을 받으셨다면 트위터예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꺼이 자신의 의견이 옳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대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뉴스를 가장 먼저 접하고 쓸모없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치가 있고 농담도 영리하고 세련되게 구사합니다. 200점에서 250점을 받으신 분들은 걸어다니는 핀터레스트인 셈이에요. 취향이 고상하고 휴대폰 배경화면부터 뒷마당까지 주변을 더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죠. 생일에 어디를 갈지, 무엇을 선물할지 항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걸 좋아하며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260점에서 310점을 받으셨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입니다. 귀하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출처에서 배우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그들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훌륭한 경청자이며 인생 경험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종 조언을 구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눕니다. 320점에서 370점 정도면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회라면 당연히 거절하지 않습니다. 시각적 학습자이며 아름답거나 귀여운 것을 볼 때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침 식사 메뉴를 보는 것도 흥미롭게 여깁니다. 380점에서 430점을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앞으로 뛰어오세요. 이제 멈추세요. 네, 지금 여기서 틱톡 댄스를 촬영하고 있어요. 틱톡이 여러분의 내면의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삶을 좋아하며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형식을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합니다. 학습 속도가 빠르며 누군가가 즉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쉽게 지루해해요. 440점에서 490점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면 링크드인이 성격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예요. 목표 지향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맥으로 여깁니다. 네트워킹을 좋아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다소 어렵고 오랜 친구에게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물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500점에서 55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동영상 시청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제2의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양하고 통나무집을 짓는 방법과 비행기의 창문 위에 작은 삼각형이 있는 이유를 알아내는 데 흥미를 느끼죠. 좋아하는 브이로거의 목소리에서 위안을 얻고 지시를 따르는 걸 좋아합니다. 훌륭한 팀플레이어이며 커뮤니티는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550점 이상 받으신 분들, 무슨 소리죠? 왓츠앱에 새 메시지가 도착한 것 같아요. 대화가 활발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소셜미디어입니다. 어떤 이유로 휴대폰에 접속할 수 없을 때 불편함을 느끼죠.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걱정이 많고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포 영화 팬들과 할로윈을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궁극적인 공포 영화 챌린지가 있어요.
제가 영화 쇼의 줄거리에 대해 무작위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은 영화 제목을 맞히는 거예요. 자, 점수를 기록할 펜과 종이를 준비하세요. 답을 맞히면 1점을 더하고 못 맞히면 뺨을 한 대. 아니, 점수를 주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과 아이들은 무덤을 찾는 동안 4개의 노래하는 흉상과 함께합니다. 무슨 영화인지 맞힐 수 있나요? 힌트가 있어요. 제목에 헌티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2003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헌티드 맨션입니다. 디즈니랜드에는 이 영화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도 있는데 사실 영화가 놀이기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이웃은 아이들을 그의 앞마당에서 쫓아내고 아이들의 물건을 압수합니다. 이 영화 제목을 아세요? 2006년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터 하우스입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은 이 영화가 악몽을 일으킨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글쎄요, 아직 못 봤다면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모든 생물들이 눈 대신 단추를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 캐릭터는 어느 영화에 나왔을까요? 닐 게이먼의 동명책을 바탕으로 한 2009년 스톱모션 영화 코랄라인입니다. 아직 이 영화를 못 봤다면 조언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긴장을 풀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소름 끼치게 만들 거라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좀비는 살아있는 인간 소녀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이 영화 아세요? 2013년에 개봉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웜 바디스입니다. 그건 그렇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기도 해서 발렌타인데이에도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영화 취향을 가진 연인들에게 좋은 영화가 되겠죠? 이 영화에서 데이비드 보이는 아기를 훔칩니다. 이 영화를 아세요? 이 영화의 제목은 라비린스이고 1986년에 개봉했습니다. 옛날 영화니까 혹시 몰랐다고 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화에서 데이빗 보이가 인형들과 노래를 해요. 그래서 할로윈 시즌에 잘 어울려요.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미니 시리즈인데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머리에 찻 주전자를 쓰고 애완용 개구리를 기르고 있죠. 제목을 아세요? 오버 더 가든 월이에요. 20부작 애니메이션 쇼는 2014년에 방영되었지만 재빠르게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악당은 바이오 엑소시스트예요. 그의 이름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벌레와 음료수. 영화 제목을 추측할 수 있나요? 팀 버튼의 1988년 영화 비틀주스예요. 여기 밴드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곧 속편이 나올 거라고 발표됐어요. 이 영화는 거의 200년 동안 갇혀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후손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된 뱀파이어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아세요? 고딕 감독 팀 버튼의 또 다른 영화입니다. 제목은 다크 섀도우인데 사실은 같은 이름의 텔레비전 연속극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영화에서 한 소녀는 그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300살 된 마녀의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영화가 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2012년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영화 파라노먼입니다. 실제로 코랄라인을 만든 회사가 제작했어요. 이 영화에서 한 소년이 마녀의 우두머리에 의해 쥐로 변합니다. 제목을 아세요? 로알드 달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더 위치스이고 실제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90년에, 두 번째 영화는 202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제가 인심을 써서 가산점을 드리죠. 이 영화에서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 마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목을 알고 계세요? 2021년 영화 나이트북입니다. 이 영화에서 실제로 책 속의 등장인물인 괴물들이 살아나고 책의 저자는 괴물들이 마을에 대혼란을 일으키기 전에 10대들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영화 제목 아세요? 로버트 로렌스 스타인이 쓴 동명 공포 소설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2015년 영화 구스범스입니다. 13번 문제에 도달했어요. 그렇다면 무서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가 됐군요. 이 영화에서 여러 명의 카운슬러들이 암울한 과거가 있는 버려진 여름 캠프를 다시 열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을 말해주세요. 힘내세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바로 1980년 영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13일의 금요일 프랜차이즈는 사실 현재까지 12개의 영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영화는 이상한 이웃들이 자신의 아기에 대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임산부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제목을 알고 계세요? 심리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1968년 영화 로즈메리의 아기인데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 때문에 제작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불행한 소식을 들은 후 한 여성과 그녀의 가족은 조상에 대한 무서운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애매한가요? 하지만 진정한 공포 영화 팬이라면 제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2018년 영화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가족 드라마라고 선전했던 거 아세요? 대단한 마케팅 기술이죠? 여러분은 인생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 아니면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대답이 후자라면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일까요?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라는 속담을 사용한 영화는 스티븐 킹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의 등장인물이라면 생존하기 위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 아세요? 2018년 종마루 영화 화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 2021년에 속편이 나왔죠. 이 영화에서 한 무리의 패배자들은 모양을 바꾸는 하수구 괴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무슨 영화죠? 2017년 영화 그것입니다. 샤이닝처럼 이것도 스티븐 킹의 소설을 각색한 거예요. 또 하나의 미니 시리즈 퀴즈가 있어요. 다섯 남매가 개조하려고 했던 집에서 결국 도망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리즈인지 아세요? 이 10부작 미니 시리즈는 힐하우스의 유령이고 실제로는 더 헌팅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가벼운 공포 영화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이 마지막 영화에는 먹이를 달라고 노래하는 거대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 영화 아세요?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각색한 공포의 작은 가게인데 그 자체가 1960년 동명의 영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해요. 점수가 0에서 5점이면 여러분은 유령이에요. 영화관 근처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본 일이 없으니까요. 6에서 10점이라면 여러분은 좀비입니다. 영화를 따라잡는 것에 있어서 느리기 때문이죠. 11에서 15점이라면 보름달이 뜬 밤 때문에 가끔 영화를 놓치는 늑대인간입니다. 추가 점수를 포함해서 16에서 21점이라면 여러분은 뱀파이어예요. 모든 영화를 소화하니까요.
어? 무슨 소리죠? 얼마나 주무신 거예요? 목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좀 빡빡한 느낌이 드나요? 낮잠을 잘 잤지만 불편한 자세로 주무셨나 봐요. 영화관에서요. 이제 기억나시죠? 영화가 정말 지루했고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느라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나갔네요. 여러분은 혼자입니다. 바닥에는 팝콘이나 음료수 캔도 없고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이상하네요. 크레딧이 화면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야 합니다. 시간이 꽤 늦었기 때문에 버스를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갑니다. 로비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이럴 수도 있나요? 보통 이렇게 늦게까지 영화관에 있으면 누군가 다가와서 곧 문을 닫을 거라고 말해주지 않나요? 영화관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간식을 먹고 팝콘을 바닥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곳은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게 깨끗하고 평화롭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해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조명이 어둡긴 하지만 어디가 어디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이 모든 상황이 좀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저기요! 사람들을 몇 번 불러보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네요. 출구 표지판을 따라 닫힌 문으로 향합니다. 수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습니다. 일시적이라니 얼마나요?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곧 화가 납니다. 어떻게 아무도 여러분을 깨우지 않을 수 있죠? 문을 열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충전하는 걸 깜빡해서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때 다른 관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벌벌 떨리네요. 다른 사람도 여기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천천히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또 다른 영화가 시작한 거였어요. 이상형관도 비어있었습니다. 정신을 딴 데로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팝콘, 사탕, 탄산음료, 심지어 얼음까지 챙기셨군요. 드디어 제 시간에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와, 정말 대단했어요. 새 영화가 시작됐을 때 나왔던 웃긴 장면 때문에 아직도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잘 됐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어차피 직원들은 아침에 도착할 거예요. 영화관에서 공짜로 하룻밤을 보낸 걸 알면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할 테고요. 두 편의 영화를 더 보자 지금이 몇 시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피곤해졌어요. 날이 밝으면 분명 더 나아지겠죠? 꼬르르르. 아직 아무 소식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배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매점에서 간식을 더 챙겨옵니다. 영화를 더 보도록 할까요? 항상 영화 마라톤에 참여해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첫 번째 상영관에 들어갔더니 코미디 영화가 나오고 있어요. 각 상영관마다 다른 장르의 영화가 나오고 있군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바로 새로운 영화가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자 화면이 항상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을 기다리며 새로운 영화를 보는 나날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옛날 영화들도 있고 다양한 언어, 다른 나라의 영화도 있어요. 일상은 항상 똑같습니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어요. 냉장고에서 많은 양의 샌드위치를 발견했죠. 영화를 몇 편 본 후에 영화관을 걸어다니며 탐험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으면 벌써 잘 시간이 됩니다.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최면이 걸린 것 같아요. 어떤 영화는 너무 웃겨서 잠도 못 잘 뻔했습니다. 계속 그 영화에 대한 생각이 나서요. 어떤 영화는 눈물을 흐르게 만들고 어떤 영화는 골똘히 생각에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잠에 들지 못하고 5분마다 의심스러운 소리에 깨게 만드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지 않고 매일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영화관에 며칠이나 갇혀 있는지 세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화면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봤더니 눈도 빨개졌습니다.
가끔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공포가 느껴져요. 피부가 창백해졌거든요. 살도 좀 찌셨네요. 그리고 불편한 자세로 앉아서 자느라 어깨도 말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운동도 하려고 하고 삶에 건강한 습관을 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스로가 어떤 이상한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곳이죠. 자꾸 시야에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무서운 영화는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자리에 앉아서 다음 영화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어느새 영화에 푹 빠지셨군요. 밤에 잠이 안 올 걸 알면서도 계속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외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주인공들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혹은 심지어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말을 멈췄을 때 그 침묵은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그 순간 영화관의 어두운 공간이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배도 아파요. 간식, 사탕, 샌드위치, 팝콘에 질렸어요. 놀랍게도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간절히 원하게 됐어요. 이제 영화는 하나도 재밌지 않아요. 웃기거나 슬프거나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종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영화를 봅니다. 마치 무인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더 별로예요. 거기선 적어도 해변, 일몰, 야자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예요. 신선한 공기, 햇빛, 피부에 닿는 비의 느낌이 그립네요. 상영관 문을 닫고 매표소 옆에 서봅니다. 오프닝 크레딧, 영화 음악, 좋아하는 배우들 모두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영화의 영자도 듣기가 싫어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영화관을 탐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영화관에 하나씩 들어가 탈출구가 있을지 찾아봅니다. 희망을 잃기 시작하다가 며칠 전에 본 영화의 어떤 장면이 기억나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여기 환풍구가 있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꽤 높아서 쓰레기통 두 개를 쌓아서 올라갑니다. 조금 흔들거리지만 쓰레기통이 무너지기 전에 겨우 구멍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미로를 모두 통과해야 해요. 아, 따뜻하고 좋은 밤이네요. 1년 만에 심호흡을 한 것 같아요. 영화관이 도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도착했을 때 룸메이트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어요. 아루바에서 돌아온 거야? 정말 놀란 모양이네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네 일에 실증이 났는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잖아.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루바에서 몇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네가 사라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곧 나타날 줄 알았지. 근데 1년 동안 핸드폰은 꺼져 있고 SNS에도 답장이 없더라고. 아루바가 아니었어요. 무제한의 팝콘에 전 세계의 모든 영화가 상영되던 영화관이었죠. 수리 중이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룸메이트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서두르느라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룸메이트는 여러분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고요. 그냥 그 장소를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곳에 데려갔더니 그는 영화관 가까이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여긴 수년간 닫혀 있었잖아. 열린 걸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주인이 엄청난 영화 팬으로 전 세계의 영화를 수집하려고 했었다는 소문은 들었어. 그리고 이 영화관을 개조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사라졌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해. 그 후로 문을 닫고 계속 수리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 이 건물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도 있는데 뭔지 확인하러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 어쩌다 이런 곳에 오게 됐던 걸까요? 그때 갑자기 극장 근처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도망치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고요. 무슨 일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꿈이었던 걸까요? 스크린에는 크레딧이 올라오며 영화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상영관이 비었으니 빨리 나가죠.
아무도 없네요. 이런, 또 이럴 순 없어요. 저기요, 라고 겁에 질려 소리를 쳐봅니다. 침묵 후, 네?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대한 열차가 끽끽거리며 선로를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초 뒤 철길 건널목에서 멈춰있는 버스에 1000톤짜리 쇳덩어리가 부딪힐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기적이겠군요. 잠깐, 저게 뭐죠? 충돌 직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트팩을 등에 지고 근처 산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은 외골격 수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수트는 기사의 갑옷과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입은 사람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주죠. 기차 앞에 내려서 기차의 앞쪽을 손으로 꾹 누르자 외골격 수트가 충격을 흡수해줘요. 바퀴가 미친 듯이 끽끽대고 큰 휘파람 소리가 울리더니 버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차가 마침내 멈췄어요. 이번엔 버스 문이 고장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슈퍼 히어로는 벨트에서 광선검을 만들더니 새로운 문을 잘라냅니다. 이 시나리오가 너무 환상 속 이야기 같다고요? 이전에는 만화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많은 멋진 것들이 현실이 되었답니다. 사르코스 로보틱스 엑소스켈레톤은 입은 사람을 20배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움직임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이 모델은 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메커니즘은 곧 나타날 거고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호버보드처럼 우리에게 친숙해질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면 높은 곳에 혼자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냉장고도 들 수 있어요. 날지 못한다면 이 수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죠. 리차드 브라우닝은 제트팩을 개발하는 회사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즈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수석 테스트 조종사이기도 해요. 그의 발명품에는 등 뒤에 있는 큰 제트 엔진과 양팔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엔진이 달려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공상과학 액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보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90kg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이 배낭을 메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함정은 현재 이 장치를 만드는데 44만 달러가 든다는 것이죠. 광선검은 바로 과학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일 거예요. 여러 세대의 과학자, 블로거, 제다이 팬들은 이 트레이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선검의 주요 경쟁자는 고에너지 플라즈마입니다. 자기장의 강도가 공기 중에서 플라즈마가 모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광선검을 작동시키려면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과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도 잊으면 안 되죠. 버너 메탈 베이퍼 토치는 현재 제다이 검의 가장 괜찮은 대안이에요. 이 장치는 금속으로 된 문을 몇 초 안에 잘라내요. 하지만 토치를 들고 펜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망토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에요. 캐나다 회사인 하이퍼스텔스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줄 천을 개발했어요. 이 망토에는 마법이 숨겨진 게 아니에요. 그저 정통 물리학의 원리죠. 이 투명 망토는 여러분을 훔쳐보는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착시현상을 만들어줍니다. 1985년 이래로 호버보드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발명가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디자인을 재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플라잉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을 개발했죠. 물줄기, 등유, 전기 등으로 작동되는 호버보드 또는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달린 것도 있어요. 아크팍스 핸도는 공상과학 속 프로토타입에 가장 가까워요. 이 모델은 모든 방향으로 날 수 있고 회전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가능해지는 거죠. 1947년 미국의 기술학자들은 이 차를 보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차는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죠? 작업의 결과물은 모델 118 컨브 에어카였습니다. 대충 말하면 이들은 승용차 지붕에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부착한 거예요. 전 세계의 회사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만드는 차는 드론이나 헬리콥터에 더 가깝지만요.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죠.
19세기에 사람들은 바퀴 4개 달린 수레가 결코 말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차를 타는 건 대초원에서 말을 타는 것보다 낫죠. 엔지니어들이 자동차를 날게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들의 몇몇 동료는 운송수단에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제어권을 컴퓨터가 넘겨받았습니다. 만약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갈 필요가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줄 거예요. 주차하는 법도 알고 있죠.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 차에는 센서, 비디오 카메라, 강력한 컴퓨터 프로세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차와는 확실히 구별되죠. 교통신호와 도로 표지판도 감지할 수 있어요.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다음 10에서 20년 안에 운전면허 학원은 과거의 것이 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고대 사람들은 불 옆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우주를 직접 탐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답보다는 의문점이 많아요. 60년 동안 600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다녀왔고 이 중 7명은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한 관광객입니다. 400km의 높이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여러분은 5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거예요. 스페이스X와 이 회사의 CEO 앨런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거예요. 그리고 천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화성 도시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다른 행성을 여행하기 위해서 꼭 우주선에 탈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 바다의 80%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해양 선박 회사에서는 편안한 해저 탐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락함과 안정성을 겸비한 잠수함 요트 디자인을 개발했죠. 민간 잠수함 미갈루 M5는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만큼 길며 4주 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헬리콥터가 달린 격납고, 제트스키, 미니 바티 스카프도 있어요. 아직 구매자는 없지만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신이 해저로 내려간 스쿠버 다이버라고 상상해보세요. 주변은 온통 어둠입니다. 하지만 손전등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헬멧을 가득 채우는 액체를 눈까지 들이마셨어요. 잠깐, 뭐라고요? 우리는 물이나 탄산음료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이러한 물질에는 충분한 산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액체라서가 아니죠. 미래의 스쿠버 다이버들은 산소가 풍부한 액체로 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딥다이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의 회사 세컨드 사이트 의료품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인공눈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아르거스2예요. 사실 이건 전자망막 이식이며 생체공학 눈을 만드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미래에는 이 눈으로 물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거나 적외선 조명을 켤 수도 있죠. 증강현실 장치는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래 학자들은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증강현실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V나 컴퓨터도 필요 없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이 장치는 다양한 크기의 가상화면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여줄 거예요. 가구, 의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가상으로 대체될 거예요. 증강현실 장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건을 디지털화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여줄 겁니다. 물론 벗지 않는 한에서요. 오늘은 지중해 풍경이 창문 밖으로 펼쳐지고 내일은 타임스퀘어가 보이겠죠? 하드드라이브와 컴퓨터 광학 드라이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신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스크를 읽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거의 해결했어요. 이들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DNA에 전자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는 생물학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스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프로그램할 수 있었어요. 나노봇은 10년 안에 등장할 겁니다. 영화와 만화에서 악당들은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죠. 현실 세계에서 나노봇은 의학에서 자주 사용될 거예요. 각각의 로봇은 분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나노봇을 인체에 발사하면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신체 상태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노봇의 큰 장점은 3D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공룡을 복제하는 건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이것이 심지어 선택사항도 아니라고 말해요. 유전자가 100만 년 이상 되지 않았다면 복제를 위해 그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다른 동물들도 있죠. 앞으로 50년 안에 매머드는 지구상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털코뿔소와 심지어 검치호랑이까지 등장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와 같이 현존하는 동물들의 DNA에 멸종된 동물들의 유전 물질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는 종종 우주선과 정거장에서 다채로운 빔을 우주에 쏘아올려 다른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호주의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빔을 만들어냈어요. 이 빔은 진공에서 떠다니는 원자들을 포착하고 잡아둘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물리학의 연구에서 이는 큰 진전입니다. 과학자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와 분자를 연구할 수 있는 양자 깔때기를 만든 것이니까요. 이모지로 영화 제목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시작합니다. 시작은 쉽네요. 스파이더맨, 샬롯의 거미줄이라고요? 베스트 키드, 아주 쉽죠? 왁스 바르고 왁스 닦아내고. 조심하세요. 조스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테마음악이 들리는 것 같을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하죠? 고스트버스터즈. 주라기 공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살아남은 소년, 해리포터입니다. 오즈의 마법사죠. 당연히 도리입니다. 저 망치로 손가락을 찧으면 나만 아는 게 없겠어요. 보스 베이비, 정답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답은 고전 명작인 가위손이에요. 이건 맞히기가 정말 쉬워요. 타이타닉. 이 영화 정말 좋아해요. Men in Black. 찰리와 초콜릿 공장. 걸작이죠. 만일 윌리 원카와 초콜릿 공장이라고 했어도 괜찮아요. 전 그 영화가 더 좋았거든요. 닌자 거북입니다. 포러스트 검프라는 거 아셨어요? 이 영화는 말리와 나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 맞아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죠. 이티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또 하나의 멋진 영화죠. 모아나예요. 맞췄나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니다. 조커 보셨나요? 쉿! 양들의 침묵입니다. 저녁 메뉴는 뭐죠? 히히. 마다가스카, 맞아요. 네, 코코예요. 너무 쉽죠? 라따뚜이입니다.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 기억나죠? 점점 어려워지네요. 메리 포핀스입니다. 우리 연 날려요. 자, 이건 못 맞췄어요. 머니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걸 맞출 수 있었나요? 신비한 동물 사전이에요. 그레이트 스콧! 바로 백 투 더 퓨처입니다. 이건 쉽게 맞췄을 거예요. 트와일라이트. 밀리언 달러 베이비죠. 너무 힌트가 많았죠? 혹성 탈출이에요. 이 이모지는 나홀로 지배를 표현해요. 그리고 이번엔 니모를 찾아서죠. 이건 이모지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뷰티풀 마인드예요. 알아요. 깃발이 너무 쉬운 힌트였어요. 캐리비안의 해적이네요. 만두. 쿵푸팬더가 맞습니다. 아직도 노트북 안 보신 분 계세요? 저 말고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킹콩. 사운드 오브 뮤직이에요. 나니아 연대기예요. 뮤지컬이죠? 맘마미아예요. 아바 좋아하세요? 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정글북입니다. 아, 이거 기발하네요. 트랜스포머예요.
아하,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당연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죠. 꽤 어렵네요. 이건 트루먼 쇼예요. 슈렉, 맞췄어요. 이번엔 헝거 게임이네요.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죠? 스타워즈. 이거 맞히셨나요? 레버넌트? 곰에게 공격을 당했죠? 아, 이런 스포일러라면 죄송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영화 팬 여러분, 콰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라라랜드. 알았어요. 금발이 너무해. 까다롭네요. 나이브즈 아웃이에요. 이건 나는 전설이다, 입니다. 아, 터미널. 아, 알겠어요. 인터스텔라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점수가 있어요. 이터널 선샤인입니다. 초기 연구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을 더 크고 조금 더 위험한 버전의 백상아리로 재구성했습니다. 영화도 그 뒤를 따랐고 몇 가지 세부사항을 덧붙여서 그렇게 짜잔! 27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해양동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메갈로돈은 보통 15에서 16.5m 사이였고 때로는 18m까지 자랐습니다. 비교하자면 볼링레인의 길이가 18m, 스쿨버스는 약 13.5m, 그리고 사람의 평균 키는 178cm 정도예요. 그러니 네, 메갈로돈이 상당한 크기이긴 하지만 27m는 아닙니다. 무게는 약 50에서 60톤으로 코끼리 10마리 또는 보잉 737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컷의 경우인데 암컷은 수컷보다 거의 두 배가 컸습니다. 영화와 현실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메갈로돈이 백상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가까운 친척 정도일 거예요. 사실 메갈로돈은 완전히 다른 상어 혈통의 마지막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갈로돈은 평균 백상아리보다 약 3배 더 큽니다. 보다 짧은 코와 납작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찌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메갈로돈의 가슴 지느러미는 백상아리보다 더 길어요. 메갈로돈은 대식가였기 때문에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둘 다 후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도 생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수영하러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건 절대 안전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갈로돈이 깊은 물속에 숨어있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든 어린 사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한 둘 다 큰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기 좋아했기 때문에 확실히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기분이 상해서 실수로 친구를 먹어치우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메갈로돈과 백상아리는 사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백상아리는 먹이를 향해 곧장 뛰어들어 노출된 다리나 아랫배와 같은 가장 부드러운 지점을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메갈로돈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겨냥했어요. 거의 3m나 되는 턱과 역사상 가장 강한 무는 힘 덕분에 메갈로돈이 빠른 거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래와 같은 큰 동물의 뼈에 이빨 전체가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곤 합니다. 수영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부위를 공격당하면 불쌍한 바다 동물은 무방비 상태로 도망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 식단의 작은 일부였을 뿐입니다. 바다 표범, 바다소, 오징어, 돌고래, 다른 상어들, 그리고 아마도 입안으로 헤엄쳐 들어오는 작은 물고기 무리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심지어 두꺼운 껍질이 있었던 거대한 거북이들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은 아마도 매일 거북이 사냥을 엄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식단이 정말 다양했고 양도 많았어요. 메갈로돈은 매일 약 1130kg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것은 당연해요. 오열로 약 300개의 이빨이 있었는데 그 날카로운 이빨은 길이가 18c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이라는 이름도 거대한 이빨을 의미합니다. 혹시 오소돈시아라는 사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삐뚤어진 이빨 혹은 깊은 주머니를 뜻합니다. 그런데 메갈로돈은 평생 수천 개의 이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들의 치아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새 이빨이 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없이 사냥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현대 상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이빨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빨을 대신합니다. 메갈로돈에 빠진 이빨은 과학자들이 메갈로돈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네, 메갈로돈은 세계 곳곳을 여행했어요. 모든 대양에서 살았는데 메갈로돈의 화석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추워서일까요? 메갈로돈의 골격은 뼈가 아닌 연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빨은 메갈로돈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메갈로돈 이빨은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메갈로돈의 크기를 포함해서요. 현대 상어의 경우에도 과학자들은 이빨의 크기 하나만 보고 크기를 가늠하는데 메갈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갈로돈과 티렉스 사이의 결투를 보는 것은 분명 재미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6천만 전에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에 매그는 2300만 년에서 250만 년 전 바다와 해양의 모든 생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요즘 메갈로돈은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플로리다, 하와이, 브라질, 남아프리카 또는 다른 열대 낙원들 같은 현대 상어들이 사는 곳을 좋아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메갈로돈, 나도 거기 데려가 줄래? 메갈로돈 자체는 심각한 경쟁 상대나 천적은 없었지만 새끼 갈로돈들은 너무 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포식자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 강한 물살이 없는 따뜻하고 얕은 물을 선택해야 했던 거죠. 그건 그렇고 새끼 메갈로돈은 길이가 2m 정도였습니다. 결코 작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성장기 메갈로돈의 이빨 중 일부를 발견했는데 메갈로돈이 새끼를 양육하던 곳은 파나마 해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만 년 된 것이었어요. 자, 메갈로돈의 잠재적인 라이벌 중 하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강력한 향유고래예요. 13.5에서 18m 길이로 크기는 확실히 대적할 만했어요. 현대의 향유고래는 그렇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300만 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은 이빨이 많았어요. 발견된 가장 큰 이빨은 폭 12.7cm, 길이 35.5cm였어요. 이건 제일 큰 탄산음료 병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재미있는 전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해양 포식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다를 누비던 흥미로운 고대 동물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곤충, 포유류, 공룡보다 더 오래됐고 심지어 나무보다도 더 오래됐어요. 대멸종 사건으로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됐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표면에 떨어졌고 대륙이 갈라졌고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그 자리에서 생존하며 끈기 있게 버텼고 외부 세계와 접촉 없이 그냥 그렇게 탈 없이 살아남았어요. 가시상어는 사실 턱을 가진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어요. 턱이 별로 쓸모가 있지는 않았지만요. 길이가 30.5cm밖에 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어도 아니었고 그냥 상어처럼 생겼을 뿐이었어요. 만약 뱀장어와 상어의 조합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다면 여기 있습니다. 뱀장어 상어는 민물을 선호했고
길이가 1m에 달했고 약 2억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에 공룡이 나타났으니 뱀장어 상어는 아마도 공룡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뷔페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불행히도 공룡들은 뱀장어 상어를 디저트거리로 착각했지만요. 자, 이 포식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해변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의 비명을 자아냈을 거예요. 긴수 상어입니다. 거의 500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거대한 입 때문에 긴수 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 괴물 상어의 취미 중 하나는 큰 거북들을 사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상어들은 거북이들을 괴롭히는 거죠? 가위이빨 상어,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이 상어는 약 3억 년 전에 살았으며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주둥이였어요. 이 상어는 낡고 다른 이빨이 빠지지 않고 그 뒤에 새로운 이빨이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쪽에 있는 이빨들이 앞으로 밀려나갔고 나이가 들면서 그 상어는 정말 이상한 가위 이빨을 갖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메갈로돈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일한 고대 포식자 상어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칼이라고 부를게요. 불행히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칼이 12.7cm 이상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마도 6m 길이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아, 좀 더 많은 이빨이 몇 개만 더 남아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라면 메갈로돈과 함께 영화에 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네요. 영화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